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금입니다. 출근 1시간 전인데요. 어제 남자친구가 싸준 저 배달시켜 먹었었거든요. 또래오래에서 먹은 게 얼마 없어요, 양이. 이건 두 조각 남았지만 양념은 진짜 많이 남았잖아요. 네,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갈바나빤이라고 해서 갈릭반, 양념반, 치킨이랑 와이어를 하더라고요. 시켜 먹었는데 맛이 꽤 괜찮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리뷰를 해드리려고요. 전 참치킨도 잘 먹거든요. 차가운 치킨도 안 데워 먹어도, 양념은 데워 먹을 거지만 후라이드는 그냥 먹어도 돼요. 그래서 이제 비닐 딱 치워놓고 제가 한번 먹고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. 뜨거울 때 먹으면 훨씬 맛있으니까, 훨씬 오히려 뜨거울 때 먹는 리뷰가 아니니까 별로지 않겠냐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도움될 수도 있어요. 이거는 하루 지났는데도 맛있어요. 근데 좀 짜거든요. 제 입맛은 짠데 남자친구는 짠 걸 잘 먹어서 그렇게 안 짜다고 하더라고요. 전 짜요. 근데 짠 걸 잘 드시면 좋아할 것 같은 맛이고, 뜨거울 때는 짠 맛이 좀 덜해가지고 갈릭 맛이 잘 느껴져요. 좀 짭짤한 거 빼고는 합격점이 맛있는 맛이고, 치킨 다 맛있죠, 그쵸? 퍽퍽살조차 맛있다. 배고파서 출근 전에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. 치킨은 오랜만에 먹어서 더 맛나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정말 맛있습니다. 너무 짜고 좀 아쉽다. 근데 갈릭 좋아한다면 추천할 만합니다. 맛 냄새가 좀 달라진 않는데 맛은 있어요, 확실히. 약간 카레가루 뿌린 맛? 맛있습니다. 굿굿.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만 먹으려 했거든요. 근데 갈릭 향이 이제 막 많이 소스가 돼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으니까는 끊을 수가 없네요. 예전에 프라당에서 마라맛 치킨 먹었거든요. 그 맛 날 것 같은 비주얼의 매콤한 양념. 요거만 손으로 뭔가 좀 더럽죠, 죄송해요. 근데 요거 먹고 리뷰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치밥을 부르는 맛이고요. 많이 매콤할 수 있다. 저 매운 거 잘 먹거든요. 근데도 약간 얼얼한 맛이 느껴져요. 마라맛 느낌 나거든요. 근데 마라치킨 아니고 한양념이에요. 근데 맵기 진짜 매워요. 근데 맛있다. 맛있긴 맵다. 솔직히 갈릭보다 한양념이 더 맛있어. 갈바나빤보다 그냥 한식해도 될 것 같아. 근데 훨씬 맛있어요. 편의점에서 얼음 없이 음료 먹는 거 잘 안 하는데 매워서 그냥 멜론 밀크소다 이거 얼음 없이 조금씩 먹으면서 목 축이고 먹고 또 한 시간째 출근합니다. 밤샜는데 출근 진짜 힘들어. 고기는 평범한 닭고기 맛인데 손에 양념 묻혀가면서 먹을 만큼 은근 땡기고 맛있게 매콤하고 중독되는 매콤함. 솔직히 한양념인데 마라맛은 나는 것 같다. 마라 좋아하거든요. 마라를 좋아해서 그런가 많이 땡기는 맛? 근데 마라 안 들었을 때 마라맛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. 엄청 맛있어. 아, 마라 먹을수록 맛있네. 땡겨. 매콤한데 막 중독되는 맛. 치킨 느끼해서 잘 못 먹는 분도 매콤해서 먹으면 하실 것 같아요. 좀 매워가지고 여기까지만 먹고 땡기고 솔직히 맛은 있는데 갔다 와서 먹으려고요.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출근까지. 아무튼 굉장히 맛있고 청양고추 맛도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손도 깨끗하게 씻고요. 좀 더럽게 먹었는데 맛은 확실히 맛있어요. 10점 만점에 8점? 7점? 8점? 한 7, 8점 정도? 7점, 8점에서 8점, 7점 이 정도? 아무튼 높은 점수. 되게 맛있다. 이거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. 같이 먹으면 최고의 조합일 거라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습니다. 얘가 좀 매운 걸 덜하게 해줘서 좋아요. 이만큼 마셨는데 얼음 타서 마실게요. 아까우니까 음료도 아직 아깝거든요. 치킨도 맛있고 그래서
나중에 집에 오면은 아주 맛있게 먹고, 수박도 있으면 처리하고, 다 먹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